그런데 주인공도 이런 시서스에 대해서 알기 전까지는 다른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까 그거 풀떼기 드시면서 먹방을 보면서 식욕을 참아요. 이게 대리만족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으면서 망하면 제대로 망하는 거거든요. 아, 맞습니다. 저도 사실 대리 뭐 만족된다 해서 먹방을 봤는데 보셨잖아요. 네. 오래 더 먹고 싶어진다니까요. 그래. 내가 뭐지? 막 이러고 있지. 먹방 보면서 식욕 참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네, 먹방을 보면서 이렇게 식욕이 더 솟구치는 게 혹자는 막 의지가 약하다, 의지의 차이다 뭐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 식욕이 도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정상이죠. 네, 일명 이제 먹방을 시청하게 되면요. 아까도 언급했던 우리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먹방을 장시간 시청할수록요. 이 식욕은 점점 더 증가해서 결국 음식을 먹게 되는 거고요. 이때 먹는 음식의 종류는요. 분식, 육류, 과자 등이 주였다고 합니다. 그 22kg을 8개월 만에 감량한 주인공의 비결. 그러니까 그게 돌고 돌아서 시서스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요 부분을 자세히 좀 얘기 좀 나누죠. 그렇습니다. 일단 주인공이 식욕에 탁 두 무릎을 꿇으면서 아, 내가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텐데 하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한 끝에 나온 게 바로 시서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서스가 다이어트의 적, 그러니까 식욕을 누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건 거잖아요. 네, 우리가 계속 언급하는 식욕조절 호르몬 렙틴, 이것은 지방 조직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요. 그럼 이 이야기가 곧 뭐겠어요? 지방이 늘어날수록 렙틴 호르몬 분비도 늘어난다. 맞죠? 그렇죠. 렙틴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면 뇌는 이제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는 거니까 네. 여기에 내성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식욕 조절 기능에도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를 렙틴의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네, 시서스가 이러한 렙틴 호르몬이 균형을 잡고 원활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지방 분해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의 분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서스를 섭취한 후에 이러한 비만 호르몬의 변화를 살펴봤더니요. 렙틴의 저항성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또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이 약 36%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식욕 조절, 지방 분해, 오케이. 알겠고요. 네. 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뭐 인도 의학서인 아유르베다? 아유르베다. 거기에 뭐 항염에 도움이 된다고 적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근데 우리 사례자는 그 비만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혹시 여기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언니? 어? 내가 얘기해 줄게. 결론적으로 항비만뿐만 아니라 항염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예, 바로 시서스 속에 케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지방 분해뿐만 아니라 내장 지방 속의 염증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서스 속의 케르세틴과 이소람네틴 성분은 혈액 속의 중성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만으로 인한 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 설명드리면 케르세틴은 채소나 과일 등에 함유된 항산화 성질을 띠는 이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성분이거든요. 특히 양파 껍질에 이렇게 많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시서스 속 케르세틴은 리파제라고 하는 소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서요. 지방 흡수를 방해하고 또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았어. 양파 껍질. 이렇게 별표. 아하. 왜 적는 거야? 별표, 양파 껍질. 아니, 자, 양파 껍질 좋다면서. 내가 가끔 먹는데 차를 먹으면 좋은 거잖아. 잠시만요. 어?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잠깐만. 어디 무슨 소리 한 거야? 아니, 잠깐 빨리 참고 가야 돼. 아니, 1분 전으로 그냥 돌려줘요.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눈치채셨겠지만 양파 껍질에 많아 봤답니다. 예? 시서스 속의 케르세틴의 함량은 양파 껍질의 약 60배 더 많고요. 레드와인에 함유된 걸로 알려진 이소람네틴은 시서스가 약 1850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파 껍질 저게요. 100g 기준이거든요. 네. 시서스 100g을 먹는다고 치면 똑같은 케르세틴의 양을 먹기 위해서 양파 껍질 6kg을 먹어야 되는 게. 오케이. 있어. 양파 껍질. 원컷이 왔다. 주세요. 주세요. 안 나가. 자, 그러면
시서스에 함유된 퀘르세틴이 소화효소인 리파제를 억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간단한 실험 영상을 통해서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그 물과 소화효소인 리파제만 넣는 곳에 우리가 흔히 먹는 도넛 빵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물, 리파제, 그리고 시서스까지 같이 넣고 똑같이 도넛 빵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4시간을 지켜볼 텐데요. 리파제로 인해서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게 되면은 그대로 몸속에 축적이 되게 되니까요. 소화 흡수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궁금한데요. 아, 리파제만 넣은 빵은 완전히 분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게 몸속에 그대로 축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반면에 시서스를 넣은 도넛빵은 이렇게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서스 속의 퀘르세틴은 우리 몸속의 음식을 빠르게 소화 흡수시키는 리파제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실험까지 딱 보고 나니까 짱 와닿죠? 진짜 찐 와닿네. 그렇네. 아, 근데 아직 감탄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뭐가 더 있어요? 아직 말씀드릴 이 시서스의 매력이 더 남아있거든요. 매력덩어리네. 네. 이 다이어트가 주제일 때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어서 이것도 쉽게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이 찌면 덩달아 뭐도 커진다고 했죠? 지방 크기. 맞아. 네, 이 살이 찌면 단순히 지방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지방의 크기 또한 커진다고 했죠. 이 여기에 시서스가 지방 크기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실험에서 시서스 추출물을 이 쥐에게 주입을 했더니 지방 크기가 감소하고 체중이 평균 40%, 지방 조직의 무게는 3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방 크기의 무게까지 시서스 이거 볼매요. 볼매? 볼매 아니 볼수. 고은주 어벤져스는 좀 살이 안 차는 눈치인데요? 제가 오늘만큼은 좀 깐깐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숙 씨한테 찐 비결을 제가 알려드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시서스가 뭐 식욕 억제, 지방 분해, 호르몬 분비에도 도움이 되고 뭐 지방 크기도 확 줄여주고 뭐 이런 거 다 알겠는데 말이에요.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게 좀 있거든요. 뭔데? 뭐지? 말을 해봐. 그게 뭐냐면 아니 앞서서 그 우리 김정자 씨가 22kg 뺀 거 오케이 좋아요. 아니 그래도 그 뭐 시서스 자체로 뭐 임상 시험한 결과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10명이면 10명 똑같이 뭐 시서스를 먹고 뺐다 뭐 이런 게 있어야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 이게 그럼 자, 그래야 이게 인정을 자, 하지 거기서 10명 받고 뭘 받아 113명 더 얹어서 123명에게 시서스를 먹게 하고 진짜? 임상시험을 해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와 정말 했어? 실제 과체중인 성인 123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시서스를 섭취하게 해본 결과 무려 2주 차부터 체중이 2.4kg 정도 감량하는 변화를 보였고요. 4주에도 체중이 감소되고 8주 차에는 7.4kg 정도가 감량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체지방은 7.9%, 허리 둘레는 8.6cm, 엉덩이 둘레는 무려 9.1cm가 감소되는데 시서스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설명이 됐나 몰라? 내가 원했던 게 이거야. 대박이네. 인정합니다. 인정 별표. 근데 내가 사실 이 얘기는 오늘 안 하고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데요? 얘기할 거잖아.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정자 씨가 살을 빼려고 했던 시행착오 중에 보드가 있었잖아요. 재미도 재미긴 한데 이게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랬어요? 네. 주인공이 당시 자주 먹던 닭가슴살 샐러드가 한 그릇에 약 한 300kcal 정도였대요. 네. 근데 보드를 1시간을 타면 350kcal가 소모된다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드를 1시간 타면서 이 먹었던 걸 빼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전략적이었네,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그 산수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는 이제 산수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체중 1kg을 운동으로 빼려면요. 일주일에 7,000칼로리 이상을 소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 안 하려고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후에 정자 씨도 시서스를 알고 나서 치밀하게 계산기를 또 한 번 다시 주셨대요. 그러니까 시서스가 14일 만에 2.4kg이 빠지는데
보드로 이만큼을 빼려면 안 자고 안 먹고 안 쉬고 무려 약 50시간을 보드를 타야 된다는 계산이야. 50시간. 아니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 지금. 아, 그러니까. 그거 뺀 거야. 그러니까 근로시간 주 50시간 근무제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말도 안 돼 진짜. 아니 보드 때문에 나가도 될 정도로 스킬이 많이 늘었는데 당연히 되겠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취미로만 즐거워서 타신대요. 그치.